예, 어제 제가 캐나다 부동산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이나 용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오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어렵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부동산에 대한 거를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 했을 때는 지금 물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기는 하지만은 아마 제 첫 집을 찾았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캐나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진 않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있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다시 와서 이제 새롭게 캐나다의 삶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 집을 사고 하면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관심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캐나다의 부동산 시스템, 이제 사고 팔 때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집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봤었나. 뭐 정답은 없으니까 preference라는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캐나다는 일단 주 수입원이 이민입니다. 이민자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민자들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받아서 이민자들을 통해서 뭐 학교 이민자들이 이제 비자를 신청하거나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내거나 또 이게 이 시민권, 영주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학비가 차이가 나듯이 이 거기서 이제 많은 수익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자 수를 막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열기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를 이민자들과 여기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이 인구 증가를 다 담지 못해요. 이 공사 속도가. 왜냐면은 캐나다는 뭐 법적인 것도 있고 자연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게 좀 절차가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는 나이가라 사니까 나이가라는 이제 길 건너면 미국입니다. 되게 가까운데 길만 건너도 집값이 막 7배씩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배씩 차이 나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캐나다가 또 이제 땅이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온타리오도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넓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타리오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은 온타리오 여행만 뭐 차로 10시간씩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상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 그 구글 맵을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거의 GTA 그 그레이터 토론토 에리아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니까 토론토와 그 주변 지역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가 점점 넓혀지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처럼 좀 이제 점점 넓혀져서 GT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GTA에서 이 딱 지도를 보면은 이게 주변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라는 건데 이 캐나다에서는 이 그린벨트로 정해진 곳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발할 수 없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GTA 주변이 다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 막 땅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GTA는 마치 풀숲에 서 있는 덤처럼 섬 뭐라는 거야? 풀숲에 떠 있는 섬처럼 이렇게 그냥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넓은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는 이 토론토 빼고는 대중교통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토론토에만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토론토 살 때는 뭐 차 없이도 굉장히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나오면은 사실 고속도로에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보다는 고속도로 세권이 강하다. 그래서 지도를 쭉 보시면은 QEW나 이런 그 큰 고속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들 주변으로 쫙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멀리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고속도로 벗어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집에서 토론토까지 약 1시간 걸립니다. 120km 뭐 130km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막 50km 되는 거리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이제 간다. 그럼 충분히 1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린벨트 때문에 그린벨트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GTA가 더 이 고속도로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밀집돼 있을수록 이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밀집이 서울이나 이 한국의 대중교통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왜냐면 빈 차가 많아요. 나야가라에서 버스 타보시면은 거의 텅텅 빈 차들 돌아다닙니다. 그런 차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린벨트로 갈려버렸기 때문에 더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의존하게 된다.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2019년부터 바라봤을 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 락다운이 됐어요, 캐나다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이 어차피 회사에 출퇴근도 안 해. 근데 비싼 토론토에서 렌트값을 내면서 그 좁은 방에 살아. 토론토는 렌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뭐 원룸짜리 이런 이 콘도들, 이제 거기 원룸 아니면 뭐 스튜디오 있는 그런 작은 콘도들이 뭐 거의 이제 GTA 밖으로 벗어나서 있는 하우스랑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재택근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갖는 거죠. 이러면서도 우리가 이 토론토에 머물러야 되나, 그러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2위가 나야가라였습니다. 1위가 브렌트포드인가 어딘데 뭐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야가라 사니까. 2위가 나야가라였고, 나야가라에서 이 나야가라를 넘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 겁니다. 저희 가정.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밀린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제 집을 살려고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는 GTA는 말도 안 돼요, 가격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그 어떻게 살지? 근데 또 그린벨트 너머로 넘어가자니 너무 멀어요. 그 또 저희는 또 그 멀어지는 것에 대한 살짝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먼다는 게 이제 뭐 토론토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문제도 아니긴 한데. 예. 근데 나야가라라는 지역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이제 사실상 뭐 그 강 건너예요. 강 건너. 이제 저희 날씨 좋을 때는 강 건너로 그 토론토가 보입니다. CN타워가 다 보입니다. 근데 한 시간밖에 안 걸리고, 처음에 이제 버링턴이나 해밀턴 쪽을 생각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딱 그 중간쯤입니다. 나야가라 중간쯤. 그래서 토론토 가기도 가깝다고 할 순 없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토론토 가기도 멀고 나야가라 가기도 멀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중간 지역이니까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집값은 나야가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죠. 저희는 이제 집을 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집담보대출이죠.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야. 어제 말씀드렸던 LTV가 있습니다. Loan to Value.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고 나는 얼마를 꼭 내야 되느냐, 이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0%, 그러니까 나는 20만 원은 최소 내야 되고 20만 원을 내면은 80만 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거 이상 빌리고 싶으면은 insured mortgage라고 이제 보험료가 약 1% 정도가 붙습니다. 집값에.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면 1년에 만 원씩, 뭐 100만 불이면은 만 불씩 그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버젯을 먼저 파악을 해야죠. 저희 버젯을 낼 수 있는 돈이랑 이제 LTV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돈은 곱하기 5 하면은 되죠. 물론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뭐 저희 연소득에 뭐 7배, 8배 뭐 그렇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저희 버젯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우선순위 이제 고속도로권,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 기회가 많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안정적이니까 집값이. 그리고 뒷마당이 넓었어야 됐어요. 저희는 애도 있고 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개도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고 애들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애들이 있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제 저희 집 앞으로 막 고속도로가 지나다니고 있거나 큰 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부근에 이제 뒷마당이 넓은 그런 집들. 근데 한참을 찾았습니다. 저희도 뭐 거의 뭐 한 달 동안 계속 매일매일 보다가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맨날 보면은 다 봐요. 이 매물이 나와 있는 집들은 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나오는 매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인데, 이 나온 집, 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베팅을 걸면은 저희가 좀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래서 집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저희도 이 오퍼를 넣었고요. 리스팅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저희 팔겠습니다 하고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오퍼를 넣었고, 그러고 나서 오픈하우스 날짜가 잡혔어요. 이제 캐나다는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이 뭐 한국에도 있지만은 리얼터 부동산 에이전트가 거기 이제 있으면서 보통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오후 시간에 뭐 2시나 4시 이럴 때 오픈하우스를 엽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예약을 잡고 와야 되는데, 원래는 오픈하우스 때는 그냥 막 들어와서 집도 한번 보고 리얼터랑도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오픈하우스입니다. 그 날짜가 잡혔는데 저희는 그 날짜 전에 오퍼를 넣었기 때문에 카운터 오퍼, 여기는 이제 시스템이 저희가 이만큼 시세, 이게 제시를 합니다. 가격이랑 뭐 컨디션도 들어가고요, 기간도 들어가고, 뭐 언제 클로징을 할 건지, 언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오퍼를 넣으면은 이제 바이어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셀러가 그 집의 주인, 지금 현 주인이 이제 카운터 오퍼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싶다. 너네가 여기 맞출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오픈하우스 전에 오퍼를 넣었고 이제 카운터 오퍼까지 받았으니까는 사실 저희가 그 카운터 오퍼를 받은 상황에서 그래 우리 받을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픈하우스에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그 카운터 오퍼를 받겠다고 되면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그 상황에 저희는 그래도 한번 오픈하우스에 갔습니다. 왜냐?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는 거죠. 이 카운터 오퍼에 우리가 또 카운터 오퍼를 넣을 만한 분위기인지.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보기에만 좋은 집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놓치면은 너무 이제 심한 경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카운터 오퍼에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기회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원래 아이키아가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아이키아. 여기는 뭐 사실 이 캐나다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키아 주변으로 새 집들이 생기는 건지 새 집 주변으로 뭐 아이키아가 새 집들이 이제 들어올 만한 곳에 아이키아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이키아 주변으로 보통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키아가 들어올 거라는 그 내용과 개발 기회죠.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까워 뒷마당이 넓다. 그 점들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하우스 때 뭐 보러 온 사람들은 보러 와서 뭐 오퍼를 넣을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미 카운터 오퍼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가보셔서 임장하듯이 이제 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오퍼가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협상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뭐 3개월 후에 클로징을 3개월 후에 내가 키를 넘겨주겠다. 클로징은 이제 키를 받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집을 몇 번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스펙터라고 이제 집을 둘러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스펙션을 불러가지고 같이 집을 보면서 이제 집 전문가들이죠. 어떤 뭐 하자가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없는지 이런 것들 쭉 봐줍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발견되면은 다시 이제 집주인한테 이것들을 뭐 고쳐달라 아니면은 뭐 가격 깎아달라 이런 컨디션들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런 조건들을 오퍼에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리얼터 이런 경험 있는 리얼터 분들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케아가 들어온다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케아는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하필 터져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2019년 10월쯤이었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년 7월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2020년 7월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아이케아는 이제 조용해지고 코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은 사실 들어오려던 게 안 들어와도 다른 기업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동산 집을 이제 볼 때 큰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집은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사실 집을 산다는 게 그 토지를 산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집은 뭐 때려 부시고 다른 거 뭐 빌딩을 올려도 됩니다. 근데 로케이션은 못 바꿉니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케이션 절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근데 그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 저희 집 로케이션은 저희가 정할 수 있지만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이 큰 거. 지금 보니까 좀 고통이긴 합니다. 잔디 깎는데 거의 2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잔디가 되게 빨리 자랍니다. 생각해 이게 뭐 2주 비 올 때는 막 자르고 나서도 비가 오면은 자라는 게 보여요. 근데 뭐 1년에 몇 번 유용한가? 사실 좀 힘든데 그 유용한 며칠 때문에 저는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다음에도 다음 집을 살 때도 이렇게 뒷마당이 크다 그러면은 뭐 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피하는 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험료도 많이 오릅니다. 특히 이제 다이빙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서 다이빙보드를 뺀 수영장을 보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직보로 다니시면. 그래서 보험료도 올라가고 또 관리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케미스트리 하듯이 막 물 농도 맞추고 이거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의 보험가는 어마어마한 관리도 필요하면서 관리비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하우스와 콘도는 조금 다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우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그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잘 모르시거나 좀 알기 쉽게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하느라 이제 캐나다 이런 방식들을 좀 알고 싶어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카톡방 열었습니다.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뭐 장비 얘기도 많이 나누고요. 사실 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픈 카톡방 링크 댓글이나 저 설명란에 남겨놓겠죠, 제가? 그러면 이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